언니, 그거 기억 안 나? 언니랑 나랑 약속 한번 잡았었다. 뭐? 내 번호가 있어? 언니! 언니 내 번호 없어? 아이돌 보미, 윤보미.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아이돌 보미. 네, 오늘 바쁜 스케줄로 역시 힘들어서 지쳐있는 아이돌을 돌보는 날인데요. 오늘 게스트로 오신 이분은요, 뭔가 내적 친밀감이 저 혼자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멤버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많이 노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분이어가지고 이렇게 또 따로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럼 바로 게스트 모셔볼게요! 휘인 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휘인입니다. 텐션이 그대로네요. 이렇게 촬영할 땐 좀 끌어올려요. 아하, 저희가 이번에 컨셉이 조금 바뀌었어요. 좀 더 편하게 돌보고 싶다라는 네. 마음이 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밥모로. 좋아. 왜요, 언니? 내 거 왜 나오고 싶었어? 나도 언니에 대한 그런 내적 친밀감이 되게 있고 완전 리더 언니들끼리도 완전 친하잖아. 맞아. 그래가지고 그리고 활동도 되게 많이 겹쳐서 아 뭔가 컴백하면은 보미 언니 거는 꼭 나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고마워. 왜냐면 정말 친해지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나는. 아, 진짜. 아, 이번에 솔로로 컴백을 하나? 이번에 첫 정규로. 우와! 나왔거든. 작정하고 딱 정규로. 기대된다. 진짜? 아, 내가 들어보니까 고양이를 키운다고. 맞아.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 언제부터? 지금 6살이야. 아, 오래됐네. 6년 됐어. 아, 그럼 고양이 이름이 뭐야? 꼬모. 꼬모, 왜 꼬모야? 아, 꼬모가 내가 어릴 때 꼬모란 요플레가 있었어. 근데 내가 어릴 때 되게 밥을 잘 안 먹었거든. 막 밥 대신 맨날 요플레 먹고. 그래서 그게 내 약간 최애 간식 최애 중에 하나였는데 그게 그냥 딱 떠올랐어, 그 친구를 보고. 나 궁금하다.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원래는 내가 아침에 이렇게 조식을, 자고 일어나는 조식을 이렇게 만들어주는데 오늘은 좀 같이 강아지 간식을 만들어볼까 하는데. 근데 나 한 번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 만들어준 적 있어? 한 번. 나 이제 나도 유튜브 촬영을 하느라 간식을 한번 만들어줘봤어. 아예 안 먹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매니저 언니가 먹었어, 그걸. 그게 왜냐면 사람이 먹어도 되는. 그치. 원래 강아지 보니까. 사료도 사람이 먹어도 되는 거 알지? 그렇더라. 막 집어먹는 사람들이 있더라. 맞아. 가끔 그리고 강아지 사료 되게 맛있는 냄새가 나서. 가끔 먹어보네. 아, 진짜? 자, 그래서 오늘 나도 근데 처음 만들어봐. 아, 진짜? 도구를 내가 갖고 올게. 응. 아이돌 보미, 윤보미. 이거는 말이지, 이름이 닭가슴살 볼. 아. 자, 이거를 이제 다져주면 되는데, 다지다. 다지다가 뭐지? 이거 저 첫인상은 어땠어요? 첫인상? 근데 우리 첫인상이 언제지? 나는 일단 뭔가 그 에이핑크 분들도 엄청 우리 비글돌 맞아. 이런 거였고 우리도 엄청 비글돌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는 언니가 어머. 나랑 캐릭터가 비슷하다고 느꼈었어. 언니 그거 기억 안 나? 언니랑 나랑 약속 한번 잡았었다. 뭐? 기억 안 나? 내 번호가 있어? 언니! 언니 내 번호 없어? 바뀌었어? 아니야, 안 바뀌어. 그때 언니가 한번 시간을 미뤘는데 아이고야. 내가 그 시간이 안 됐어서 아 언니 그럼 우리 다음에 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아유. 나중에 보셨네. 그러고 못 봤어요. 오늘 봤어요. 그럼 유튜브 할 생각 없어? 나 하고 있어 언니. 내가 너무 잘 보고 있어. 진짜? 재밌지?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 유튜브? 완전? 유튜브? 근데 요즘에 한 달째 안 하고 있어. 그 활동 준비하느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 달 전에 업로드하고 지금은 잠깐 쉬고 있어. 어때 쉬니까? 쉬니까 행복해. 좀 그런데 왜냐면 이게 진짜 맞아. 쉽지 않아 찍는 게. 진짜 쉽지 않고 너무 쉽지 않아. 그리고 나는 사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초반엔 열정 과다였어. 맞아.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열정을 아 다시 사기 충전이 좀 됐어. 올려볼까 해. 올려볼까? 아직 올라가지 않아 하는구나. 아, 시동 중이구나. 시동 중이야. 당근 다졌고 이제 당근 다졌구나. 그리고 알고 보니까 우리가 2016년에
분홍 립스틱. 아, 맞아! 어. 우리 엄마랑 할머니 최애직캠이야. 나한테 분홍 립스틱 불러달라고. 엄청 얘기 많이 했어. 아, 그 노래를 또 좋아하시니까? 어, 그리고 그냥 그 직캠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어. 그때 우리가 연습을 같이 했었나? 아. 나는 따로 이제 티칭을 받았어. 그러고 그날 와서 이제 리허설 때 다 같이 맞춰본 거야. 그때 새록새록 기억난다. 어머. 한창 같이 활동 엄청 왕성하던 시기였어. 맞아. 어, 살짝 아련해. 나 살짝 눈물 나. 뭐야. 요즘에 뭔가 그때를 떠올리면 되게 아련해져. 아, 이 기분 잘 몰라. 설명 안 하면. 그치, 그치. 우리도 그렇지만 친구 마마고 친구들도 이제 각자의 개인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게 더 그리운 것 같아. 그치? 맞아. 근데 내가 듣기로는 주당이라고 하는데. 언니 술 좋아해? 언니 난 술을 안 진짜 좋아하지. 못 마시는데 최근에 와인을 조금씩 시작했어. 아, 진짜? 편의점 와인으로. 아, 맞아. 나도 편의점 와인 많이 사 먹어봤는데. 나도 잘은 모르고 그냥 마시는 걸 좋아해서. 어, 그럼 소주는 몇 병까지 마셔? 혼술 할 때는 두 병? 근데 사람들이랑 있으면 더 많이 마시고. 두 병이요? 취해, 그러면? 딱, 알딸딸 정도? 딱 괜찮게 취해서 잠에 드는. 이게 같이 말하면서 하는 게 어렵다. 이게 한 입 크기로? 아, 한 입 크기로 떼서?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면 하루에 전화 한 통이랑 끊김없이 메시지. 아, 나 무조건 하루에 전화 한 통. 와, 벨붕 미쳤다. 벨붕이 뭐야? 혹시 요즘 말이야? 좀 됐어, 언니. 밸런스 붕괴. 아, 이해했어? 듣고도 약간 이해 안 된 것 같은데. 끊김없이 메시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뭐 어디 가든 카톡 하는 거 있잖아. 나 집에 도착했어. 나 지금 밥 먹어. 사진 찍어서 보내고. 나도 이거 먹어. 이런 거랑 아니면 아침에 한번 일어났어 하고 저녁에 나 잘게 할 때. 너무 극단적인데? 차라리 보고할래, 끊임없이. 그거 너무 정없잖아. 언니는 전화 한 통이야? 난 전화 한 통. 너무 귀찮을 것 같아. 근데 대신 전화 한 통을 하는데 오래 할 수 있어. 8시간 하고 자야 돼. 오늘 하루 뭐 했는지 한꺼번에 보고 하는 거야. 오늘 일어나가지고 내가 오늘 약속을 먹고 나가서 연물을 보고 와가지고. 야,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해야지. 약간 보고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 그러면 결혼하고 싶어? 아니. 아, 진짜? 나는 비혼주의고. 아, 나는 완전 숨풍숨풍 낳고 싶어. 우와! 진짜? 나는 가정을 꾸리는 그 꿈이 엄청 커. 적어도 두 명은 낳고. 내 몸이 괜찮다면 한 세 명에서 네 명? 그래서 후다닥 낳고 싶어. 쌍둥이로 이제 탁 한 번 나면 두 명? 탁 한 번 나면 두 명. 진짜? 이게 참 이제 나이가 드니까 이런 생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 맞아, 그 고민이 계속 바뀌잖아. 맞아, 맞아. 그치? 아이돌 보미, 윤보미. 앨범 준비하면서 참여도가 이번에는 작사를 이제 한 곡을 썼어. 한 곡? 제목이 뭐야? Here I am. 왜 이거는 트랙. 내가 작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이었어? 뭔가 내 진심을 잘 담기에 좀 좋은 분위기의 곡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팬분들을 향해 하는 뭔가 나의 진심? 느낌? 응, 그런 느낌인 거지. 사비 이제 뒷부분에 Here I am 이라고 이렇게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제 그 가사 내용 자체가 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되게 어려운 시기도 겪고 이렇게 좀 그런 시기들을 이제 같이 겪고 좀 기다려와주고 믿어주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뭔가에 부딪히고 해도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있겠다. 너희들 옆에 있겠다. 약간 이런 내용이어서 그 구간이 제일 뭔가 진심이 전해지는 부분인 것 같아. 그럼 타이틀은 제목이 뭐야? In the mood라는. In the mood. 그거는 이제 네 안에 있는 어떠한 무드를 내가 꺼내어 주겠다. 어떤 사람들과 있느냐,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나의 무드가 확 변하잖아. 나 사람이. 완전 그래. 응.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네 안에 뭔가 잠재되어 있는 무드를 내가 찾아줄게, 꺼내줄게, 이런 내용. 완전 내 내용이네. 아, 진짜?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이 난 너무 중요해. 그래서 요 취미를 갖고 있는 친구 만나면 그게 완전 내 취미가 되고 그래서 건강한 친구를 만나면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고. 너무 맛있겠다. 닭가슴살 하나 그냥 넣을까?
아, 그래. 찢어 먹을까? 그래. 넌 진짜 배고프구나. 방금 찐 광기였어, 눈에. 찢어 먹을까? 너무 놀랬고요. 활동 2주? 요즘은 진짜 활동이 되게 짧아. 맞아, 맞아. 언니도 그랬어? 우리는 데뷔했을 때 두 달씩 음악 방송하고 있어. 아, 그럼. 두 달하고 후속곡. 후속곡. 맞아, 후속곡도 하고. 그리고 컴백 되게 빨리빨리 하고 막. 맞아. 우리도 막, 아, 2주 너무 짧다. 한 주는 더 해야 된다. 하는 날 일주일 돌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 쭉 들어가지. 맞아, 맞아. 아니, 근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문신이 엄청 많더라고. 언니, 타투라고 해줄래? 문신? 문신하니까 약간 위화감 들잖아. 아, 타투가 많더라고. 의미가 다 있어? 근데 보통은 다 없이 한다고 하더라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 있는 건 뭐야? 이거는 꼬모. W는 나 휘인의 W고 요거는 향수인데 엄마가 나 성인 됐을 때 처음으로 딱 선물해준 향수여가지고 이렇게 고. 나는 타투가 하나 있거든. 어디? 여기 하나, 여기 이렇게 작게 하나 있는데. 아! 왜 근데 여기에 했어? 그때는 이제 타투가 연예인들 많이 안 할 때였어. 이렇게 개방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구두를 신으면 딱 안 보이는 선에 해야겠다. 없애고 싶어도 너무 아파서. 아, 할 때. 난 타투를 어떻게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너무 언니가 아픈 부위에 했어. 발등이 아파. 난 1초에 한 번씩 쉬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진짜? 그냥 커터칼로 막. 맞아, 그런 느낌이지. 근데 이거를 지우려면은 더 고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맞아. 난 죽어도 못 지우겠다 싶었지. 다 익은 거 같지 않아? 익은 건가? 익은 거 같아. 하나만 빼서 먹어볼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먹어봐. 건질까? 어. 내가 언니 먹고 있어, 내가 건질게. 그래도 돼? 어, 먹어. 아이고, 이거. 이 정도면은 꼬모랑 봄이 간식 만들기. 하긴 해야 돼. 처음 시작할 때 진짜 힘들었지. 나는 솔로를 하면서 처음으로 무대 공포증이 생겼어. 어, 어떡해. 나 절대 못해. 내가 괜한 말을. 아니, 안 그래도 무대 공포증이 나 절대 못해. 아니, 이게 원래 진짜 나는 긴장이란 거를 해본 적이 잘 없거든, 원래는. 근데 내 자신이 너무 싫을 정도로 막 떠는 거야. 진짜 막 입이 막 이렇게 떨리고 막 어떡해. 손이 막 마이크를 잡는 막 이렇게 떨리고 막 너무 싫은 거야. 손에 막 땀 쫙 나고 막 알지? 차가워지는 거. 그래서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똑같아. 어떡해. 나 절대 못해. 아니, 갈수록 좋아져야지. 나도 연기가 생기는데. 어떡해. 연차가 쌓일수록 그러니까 여유도 생기는 반면 이제 생각이 오히려 더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약간 긴장감 떨리는 걸 보이는 것도 약간 연차가 있는데 떨리는 거 보이는 것도 약간 조금 맞아. 수치스럽잖아.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그런 것 같아. 막 거기에 내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막 그러니까 막 긴장이 그만큼 막 돼요. 잘하는데 그런 걱정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말이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 또 잘하잖아 하는데 그게 아니 안 들려. 아니 자신한테 완전 냉정한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무대나 뭔가 이런 거에 만족해 본 적이 없어. 아, 그래. 어머. 이걸 이제 꾸며야 되거든. 요즘 활동 준비도 하면서 제일 최대 고민 있어? 앨범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아이돌들은 시스템 자체가 음방이 끝나면 이 그냥 이 앨범에 대한 활동이 아예 끝나는 것처럼 뭔가 계속 진행이 돼 왔잖아. 그게 굉장히 나는 좀 아쉬운 부분? 왜냐면 이 앨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들어간 시간은 막 1년 반, 막 1년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냥 되게 휘발성으로 그냥 뭔가 탁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드니까 어떻게 꾸준히 이렇게 계속해서 사랑을 받고 좀 찾아듣게 만들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 근데 요즘 훨씬 더 그런 고민이 많이 생긴 것 같아. 하루아침에 너무 이것도 너무 심해지고 맞아. 팍팍팍 바뀌잖아. 맞아. 나중에 커서의 꿈이 있어? 커서의 꿈? 이제 생활을 하면서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막 치열하고 막 되게 막 앞만 보고 진짜 막 그냥 막 달려왔잖아. 나를 돌아볼 시간들도 너무 부족했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지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기 위해서 뭔가 이 꿈을 이뤘는데 그것 때문에 지치는 상황이 되는 게 너무 싫어서 그 이제 꾸준하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계속해서 뭔가
해야겠다. 아. 오랫동안. 그런 꿈? 최대 몇 살까지? 나? 우리는 거의 관뚜껑 들어가기 직전까지 무대하기로 했거든요. 아, 진짜? 아. 나는 뚜껑 들어가기 한 일주일 전까지. 아, 정말 그 정도 오랫동안. 그러면 오늘 나의 돌봄이 어땠는지 이제 스티커를 줄 건데 이거 쳐주면. 아, 되게 아기자기하다. 세 개 중에 세 개가 만점이야. 아, 진짜? 하나씩 붙이면서 뭐가 좋았는지 보통 얘기하더라고. 아, 그래? 나는 일단 그래? 나는 일단 오랜만에 언니를 봐서 너무 좋았어. 첫 번째로는. 어머머. 그리고 어머, 두 개? 뭔가 진짜 내가 지금까지 촬영한 컨텐츠 중에 어 뭐야? 아직 말 안 했어. 진짜 제일 편하고 제일 오. 재밌었어요. 찐이야, 찐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저는 오늘 모든 게 좋았어. 진짜. 어머. 너무 좋았어. 진짜? 진짜 너무 감동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무무 여러분들께 한마디 하면 끝날 것 같아. 제가 이번에 정규앨범 인도음으로 돌아왔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 앨범을 이렇게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쁘고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뽐뽐뽐 채널에서 제가 또 언제 또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